everyone. 안녕하세요. 클라리넷의 유나입니다. Hi everyone. I'm Clarinet's Yuna Kim. 오늘은 또 아침에 뭘 먹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에 베이글, 위프트 크림, 그러니까 크림치즈, 그리고 계란 두 개야. 베이컨 먹다 남은 거. 베이컨이 있고 그리고 토마토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그냥 좀 베이글 샌드위치를 만들면 되겠다 해서 계란을 사용하고 크림치즈를 사용하고 토마토를 사용하고 베이컨을 사용해서 베이글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글을 토스트를 할게요. 베이글은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시고 토스터에 넣어서 저는 한 4분 5초? 그렇게 타진 않아요. 약간 바삭하게 돼요. 그래서 4분 5초 동안 토스트를 돌리겠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잘라줄 거예요. 햄버거에 넣듯이 토마토는 그냥 이렇게 큼직하게 잘라줄게요. 자, 다음으로 할 것은 베이컨을 구워야겠죠? 베이컨을 굽겠습니다. 베이컨을 구우면서 저희는 계란도 이제 써니사이드업으로 만들 건데요. 이제 여기에는 베이컨을 구울 거고 여기에 써니사이드를 할 거예요. 일단 베이컨을 올려놓을게요. 베이컨을 얹어보겠습니다. 베이컨은 그냥 삼겹살 굽듯이 이렇게 구울게요.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런 한 조그만 팬에,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를 아주 듬뿍 넣어주겠습니다. 거의 올리브유 국물이 될 때까지, 그쵸? 또 올리브유를 팬에 정말 이렇게 기름을 둘러주셔야 돼요. 그러신 다음에 불을 켜고 갈궈준 다음에 베이컨은 프라이팬을 약간 달궈준 다음에 이거를 아래로 넣을게요. 중불로 만들겠습니다. 옆으로 이런 에쥐 그런 데다 모서리에다가 박지 마시고 평평한 곳에 이렇게 한번 때려줄게요. 하고 열으시면 노린자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중불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노린자를 안 터뜨리게 조심히 기름을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래서 계란이 프라이팬에 달라붙지 않도록. 그리고 흰자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노린자가 그냥 턱 터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굽지는 않을 거예요. 약불로 베이컨을 잘라주겠습니다. 그냥 베이컨을 하나 반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저는 구워주시고 불을 꺼줄게요. 노린자가 정말로 탁 터질 수 있게. 자, 이제 베이글 위에 크림치즈를 듬뿍 발라주세요. 계란후라이를 얹어주겠습니다. 짠! 얹어주신 다음에 계란후라이를 약간 시즈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뿌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후추도 뿌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우리가 베이컨을 얹을게요. 베이컨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또 토마토, 아까 말한 토마토를 얹으시고 베이글을 올리시면 베이글 샌드위치 완성! 노른자가 터질 거예요.